수국 화분 만들기. 꼬마들의 미술 간식. 꼬마 빵.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국꽃을 만들어 화분에 심어 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공 스티로폼, 종이컵, 진주핀, 꽃 모양의 펀칭을 준비해 주시고요. 흙으로 쓸 이 찰흙도 준비해 주세요. 원하는 색깔의 색지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먼저 모양을 펀칭하기 위해 색지를 알맞게 잘라주세요. 길쭉하게 자르면 펀칭을 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길쭉하게 이렇게 잘랐어요. 자, 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뚝뚝 찍어주세요. 너무 많이 종이를 겹치게 되면 두꺼워서 잘 뚫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두 장 정도로 했어요. 공 스티로폼이 조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덮일 만큼의 양의 꽃잎을 준비해주세요. 자, 하나의 꽃잎은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꽃잎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예쁜 꽃잎들이 준비되었네요. 자, 이제 이 꽃잎을 공 스티로폼에 꽂아줄 건데요. 예쁜 진주핀을 이용해서 꽂아줄게요. 진주핀이 없다면 그냥 핀을 이용해서 꽂아주는 것도 좋아요. 자, 공 스티로폼에 꽃잎을 올려놓고 진주핀을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공 스티로폼을 모두 메꿀 정도로 모두 꽃잎을 꽂아주세요. 자, 거의 다 꽂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자, 이제 이 수국에 꽃대를 만들어줄 거예요. 연필이나 뾰족한 걸로 구멍을 내고 빨대를 이용해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꽃대가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잎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길쭉한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자, 이제 접은 쪽을 중심으로 꽃잎의 반쪽을 그려주세요. 가위로 예쁘게 오린 다음 인맥을 표현해 줄 건데요. 인맥은 그리지 않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끝부터 부채접기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은 후에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꽃대에 붙여주면 됩니다. 어때요? 예뻐졌죠? 자, 이제 완성된 꽃을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찰흙이나 지점토를 이용해서 종이컵 안에 흙을 채워주세요. 그냥 찰흙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찰흙이 없어서 지점토를 이용했어요. 윗부분은 컬러점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색으로 흙 모양으로 덮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심어서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시들지 않은 수국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녕!